운전 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운전자를 위한 연수를 해준다는 업체에 소속이었는데 차 운전석 아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사진과 영상을 몰래 찍어왔던 겁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촬영 범죄, 먼저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남자친구 B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겁니다. 추가 유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삭제를 요구했는데 B씨는 유심을 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유심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B씨의 동의를 얻어 차량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유심 대신 운전석 밑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씨는 운전 연수 업체 소속 강사로 4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이 업체 사이트에는 국내 최초 여성 운전자를 위한 전문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연수를 했습니다. B 씨에게 연수를 받은 수강생만 수백 명에 이를 걸로 보이는데 상당수가 여성이었고 유명 여성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지인과의 카톡 메시지에선 범죄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B씨는 짧은 하의를 입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여성의 맨다리를 찍어 지인에게 보내며 안 되겠다, 초소형 카메라를 사서 핸들 밑에 달아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카메라를 운전석에 설치해 인증사진을 보낸 B씨는 그날 밤 속옷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여성 수강생의 치마 속 사진을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수강생의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처벌받는 것 아니냔 말에 절대 걸릴 일이 없다거나 정준영 꼴 날 뻔했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일단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영상 하나를 삭제했던 것을 복원을 해내기는 했습니다. 이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서울 관악경찰서는 B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